육수 토닉. 채찍질을 했으면 당연히 당근도 줘야겠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시원하게 풀어주는 당근 같은 시간. 육수 토닉. 자, 오늘의 육스토닉 동작 의자에 앉아서 해볼게요. 두 다리를 편하게 앞으로 뻗어줍니다. 발레하듯이 발등까지 쭉 펴주시고요. 이번에는 손을 기지개 하듯이 깍지를 껴서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쭉 팔다리 다 당겨주세요. 네, 쭉 늘려주셨으면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깍지 낀 손을 목 뒤에 놓고 주물러줍니다. 목 뒤가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꾹꾹꾹꾹 주물러 주십시오. 좀 시원하십니까? 점심을 먹고 일하려고만 하면 꼭 졸음이 쏟아지죠. 머리도 무겁고요. 이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피가 위로 몰리면서 머리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산소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저처럼 과식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증상 자주 겪는데요. 오늘 배운 동작이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졸음을 싹 물리치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니까 지금 꾸벅꾸벅 들고 계신 혹시 사무실이 그러시다면 단체로 한번들 해보시죠. 머리가 아주 상쾌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좋다 가족들이 민망하고 당황하고 창피해서 진땀 뺀 사연 만나볼게요. 네, 이형배 씨. 일할 시간에 동료들이랑 당구장 가서 한 시간 놀고 열심히 일하고 온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근데 상사가 옆에 있는데 후배 와서 하는 말, 아, 형 당구 잘 치셨어요? 이겼어요? 이러는 겁니다. 아,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최미란 씨, 남편이랑 쌀집을 하는데요. 배달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5층 빌라로 배달을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힘들게 내려와서 가게로 와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가 전화를 안 받아 여자가 배달을 오는 줄 알았다네요. 낯선 남자랑 문을 안 열어줬다네요. 아우, 나 우리 남편만 삐질삐질 헛고생했네요. 8306님, 전화로 동료 직원 뒷담화를 막 하고 있었는데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돌아 딱 봤더니 그 동료더라고요. 아, 나 분명 혼자였는데 언제부터 와서 들은 거지? 지금도 진땀이 찍찍 흘러요. 5279님, 친오빠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던 중 오빠가 슬쩍 실례를 했어요. 어찌나 냄새가 심하던지 가족이지만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보기 드문 훈남이 타는 거예요. 전 너무 창피해서 얼른 내려버렸는데 집에 가니 오빠가 하는 말, 야, 네가 끼고 도망간 줄 알아, 그 남자. 쌀 배달하다가 오해받은 사연 보내주신 최미란 씨께 국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망하고 창피하고 당황해서 등줄기에 땀 흘렸던 사연 육수토닉 게시판에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9520